제4장에서 슈퍼 플레이어 부분 있죠? 들어오시면은 SRC에서 메인 RS 있고 미디어 RS 그리고 카고 TOML이 있는 조그만한 패키지예요. 이 패키지를 보시면 메인 RS가 내용을 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ruct as audio string, tuple struct죠? tuple struct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라고 하는 tuple struct, 오디오라는 tuple struct,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impl, pale, playable for audio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뭘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떤 function인지 메소드인지가 와 있죠. 이게 뭐냐니까 이게 trait를 implementation 하는 거예요. implement a trait, playable이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하는 겁니다. 플레이어블이라고 하는 트레이트는 뭐냐니까 미디어 RS 파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트레이트에서 플레이어블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스켈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타입 클래스였죠.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이걸 앱스트랙트 클래스라고도 표현했었죠. 앱스트랙트 클래스라고 했나요? 와 비슷한 겁니다. 네, 그런 형식이에요. 뭐냐니까 플레이어블 해서 인터페이스하고도 또 비슷합니다. or 플레이어블이라고 해서 하나의 블럭입니다. 하나의 블럭이고 그 속에 펑션 시그너처들이 있어요. 펑션 시그너처가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펑션 시그너처 있고 또 들어 펑션 시그너처에다가 시그너처뿐만 아니라 디폴트 임플멘테이션 임플멘테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렇게 실제 디폴트로 이렇게 임플멘트하는 것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나중에 이 메인 RS에서 이 플레이어블을 오디오라고 하는 스트럭트가 임플멘트하겠다 라고 하면은 요 미디어에 있는 요 녀석들을 가져와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임플멘트 하는 거예요. 오디오는 오디오대로 임플멘트하고 그리고 비디오는 비디오대로 임플멘트하고 그죠? 그런데 미디어 RS에 보니까 이두 개가 있잖아요. 플레이하고 포즈하고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플레이만 임플멘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미디어 RS에 있는 포즈는 디폴트로 임플멘트 되어 있는 걸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직접 임플멘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디폴트로 직접 임플멘트 하지 않는다면 디폴트로 지정된 이것을 쓰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직접 임플멘트 할지 어떨지는 각각의 스트럭트 데이터 타입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도 플레이어블을 임플멘트하고 비디오도 플레이어블을 임플멘트하고 둘다 같은 플레이예요. 그래서 이 플레이라고 하는 두 개의 펑션인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 여기에 호출되고 어떤 경우에 여기에 호출될지는 주어가 결정을 합니다. 주어. 지금 보시면은 오디오 플레이에서 주어는 뭐예요? 주어는 오디오고, 그리고 동사는 플레이. 플레이라는 게 동사. 그리고 보충어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어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SVC 문장, 뭐 영어의 구조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죠. 근데 오디오라고 하는 주어가 있으면은 이 오디오라는 주어에 맞는 플레이라는 동사가 호출됩니다. 그래서 여기 호출되고, 그리고 비디오라고 하는 이 비디오는 뭐예요? 이 데이터 타입이 비디오잖아요. 비디오 스트럭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죠. 따라서 여기에 비디오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임플멘트되어 있는 플레이를 호출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호출되는 같은 플레이이긴 합니다만 호출되는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이걸 폴리몰피즘이라고 합니다. 폴리 몰피즘. 몰피즘. 무슨 말이냐니까 폴리는 여러 개란 뜻이에요. 폴리텍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폴리텍 여러 개의 기술을 여러 가지의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폴리텍이라고 그러죠. 몰피즘은 형태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인데 실제 플레이가 임플멘트 되는 블럭은 다양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폴리몰피즘이라고 공부했던 거죠. 타입스크립트 시간에도 공부했던 거 폴리몰피즘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돌려보시면 그대로 돌아가는 건 지금 아니죠. 지금 미디어 RS와 메인 RS 둘 사이에 서로 뭔가 대화 통로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퍼블릭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단지 퍼블릭으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인 RS에서 이걸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오는 방식은 간단하게 그냥 모드에서 미디어 이렇게 실행 선언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옆에 있는, 옆에 있으니까 그냥 이름만 적으면 돼요. 만약에 다른 폴더, 다른 디렉토리에 있다 그러면 절대 경로나 혹은 상대 경로를 지정해서 모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모드라고 해서 가져오지만 이 미디어란 파일 위에 모드라고 선언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파일 자체가 모드입니다. 그죠? 자, 이것이 기본적인 스트럭트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이고, 그렇게 해서 슈퍼 플레이어 들어와서 여러분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인헤리턴스를 살펴보죠. 트레이트 인헤리턴스입니다. 우리가 클래스, 앱스트랙트 클래스와 유사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얘기가 그 이 얘기죠. 지금 보시면 트레이트 비히클 있고, 그리고 트레이트 카 있는데, 카는 비히클을 상속한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카가 비히클을 임플멘트 한다는 말입니다. 이 상속 구입 표현된 거죠. 그래서 모델 되어 있고, 얘는 get price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로드스터, 좋은 차죠. 지금 우주 공간에 날아다니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쏘아 올린 거, 뭐 헤비 팔콘이었나요? 그 로켓에 테슬라 로드스터를 다 실어서 우주 공간에 쏘아 보냈죠. 지금 아마 우주 공간에 떠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건데 어쨌거나 모델하고 릴리즈 데이트라고 하는 두 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는 스트럭트입니다. 이 스트럭트가 임플멘테이션이 이렇게 돼 있어요. new 해서 얘는 이 임플멘테이션은 트레이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스트럭트 테슬라 로더스터, 그리고 이 로더스터의 임플멘테이션, 이거 두 개 합쳐서 타입스크립트의 클래스와 유사하죠. 이 두 개 합친 것이 그죠? 그랬는데 밑에다가 임플멘트 해서 테슬라 로드스트 해서 카를 임플멘트 한 겁니다. 카 어디 있죠? 요거잖아요. 요거 카를 임플멘트 한 거에 해서 모델 해서 등등등등 나와 있고, 이런 다음에 요렇게 테슬라 로드스트 뉴 뭔가를 만들어냈죠. 만들어내서 로드스트에 담았습니다. 요거는 테슬라 로더스트라고 하는 스트럭트의 임플멘테이션, 이걸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트레이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줄, 이 줄은 트레이트랑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 뜰 필요 없으니까 지워놓겠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니까 마이 로더스트의 모델, 이 모델은 어디서 날라왔나요? 바로 여기서 날라왔죠. 그죠? 테슬라 로더스트가 임플멘트한 카 트레이트의 모델입니다. 두 번째, my roadster에서 get price도 호출하고 있습니다. get price는 어디서 날라왔나요? 바로 여기서 날라왔죠. get price. 그죠? 그랬는데 이걸 실행시키게 되면은 동작은 안 할 거예요. 에러가 뜹니다. 아, 실행을 시켜보십시오. 어떤 에러가 뜨느냐니까 이런 에러가 떠요. trait vehicle is not implemented 라고 하는 에러가 뜨죠. 그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빠졌다는 말입니다. vehicle, implement 요 부분만큼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여기다가 카뿐만 아니라 vehicle도 implement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에러 없이 그대로 동작이 이게 컴파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도 이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죠? 이것을 그대로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디폴트로 넣어주면 되죠. 그죠? 디폴트로 넣어주면 무난하게 그대로 동작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또 동작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